예, 오늘도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발길을 향하신 모든 광림의 권석들에게 또 방송으로 예배보고 계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1729년 영국 옥스퍼드에 신성회라는 학생들의 동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굳이 의미를 두자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존 웨슬리라는 청년을 지도자로 세우고 삶에서 경건의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하고요. 각 요일마다 기도의 주제를 정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매일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만나서 기도하고 점심에 만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만나서 기도합니다. 시편은 꼭 낭독해야 하고요.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매주일 성찬식을 가졌고 금요일에는 금식을 꼭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시간을 정하여서 꼭 감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내용만 들어도 어지럽지 않습니까? 아마 옆에서 지켜보던 이들도 그러했을 겁니다. 숨막힐 것 같은 그들의 생활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그들을 조소하는 뜻으로 방향을 뜻하는 메타와 길을 뜻하는 호도스라는 말을 합쳐서 길만 보고 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융통성 없이 규칙대로만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메도디스트라 불렀습니다. 다만 그 별칭이 마음에 든 것인지 후에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끝까지 그 별칭을 그대로 자신들의 모임에 사용하게 되죠. 감리교도, 다시 말해 메도디스트라는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융통성 없이 우직하게 일관되게 가는 그 모습도 우리 감리교회가 가진 모습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좋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일관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시편 118편의 1절과 마지막 29절이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은 아름다운 고백이자 주제며 오늘 새벽에 또 제목이기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증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내용인 이 시편은 정말 여러 곳에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 후에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그 새로 지어진 성전으로 가져올 때에, 또한 성전의 봉헌치 때에도 사용되었고,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진군할 때에, 또 마지막으로 포로기한 시절 제2성전의 토대를 놓을 때에 많이 불려졌던 시가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불려졌던 때를 얘기하면은 제2성전 포로기한의 때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죠. 어제 트리니티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과 같이 두 나라는 각기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모습에서 돌아오지 못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먼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다음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포로기라는 이름의 역사가 시작되죠. 우리가 앞으로 배울 역대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밑에 바사라고 부르는 나라 가운데 있었는데 수룹바벨과 함께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약 70년 만의 일이었죠. 더군다나 그들의 귀환을 허락한 고레스 왕은 그저 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새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물자를 허락하여 줍니다. 이 기적 같은 일에서 그들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감사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모두 감사로 끝맺혀지는 이 시편 118편을 부르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오늘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 이렇게 큰 감사가 있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삶이 감사의 삶입니다.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삶이 감사의 삶입니다. 시편 118편은요, 시 전체가 하나의 그림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성전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과정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끌고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들이 고백하는 심경 또한 담겨있죠. 그들의 벅찬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오늘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찬양을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격 중에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섯 개 구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표현은 그들을 고통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인자하시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벅찬 가슴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크게 감동하게 될까요? 아마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 신방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소소한 얘기를 제가 마음에 기억해둔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문자를 하나 보냈을 뿐인데 그 문자를 받으신 분이 굉장히 크게 감동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별로 놀랄 것도 아닌 것이 저도 그 다음에 누군가 제가 했던 작은 말 한마디를 기억해 주는 데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 또한 같았습니다. 아, 내가 관심 받고 있구나. 아,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에 정말 그것이 크나큰 감동과 위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한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삶에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렇게 쓴 고배를 마실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신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러시냐고, 어떻게 내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그렇게 불평하시다가 잠이 드셨는데 그 꿈 가운데에 갑자기 자신의 지나온 인생들을 쭉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보고 있었던 집사님은 한참을 보다 보니 이상한 점을 느꼈는데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시점으로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를 보고 있었던 누군가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일어나셔서는 펑펑 우시면서 회개하시고 다시 시작해 새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노예에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도 70년 후 어느 한 날에 자신들이 이렇게 기적과 같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70년이면 세대가 두 번은 바뀔 수 있는 긴 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그 시간은 그들 스스로 자유에 대해 포기할 만큼의 시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그들은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람도 사용해봤을 것이고요. 돈도 사용해봤을 것이고 어쩔 때는 반항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유를 찾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했고 자신의 삶을 좋게 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지만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일 벅찬 감사의 제목은 그들이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된 것도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기억되고 있었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며 아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사실이 제일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크도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구나. 그들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기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능력과 구원의 찬송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기억하시기에 나를 위하여 지금도 그의 권능의 오른손을 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존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원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에서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갈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 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죠. 그러나 성소로 달려가는 그들의 마음이 벅찬 진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가 아니라 먼저 나를 찾으시고 성전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실패했든지, 죄를 얼마나 졌든지, 혹은 스스로 얼마나 낮아졌든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께 맡기는 것이 감사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편 118편은 하나의 큰 장면들을 연상시키게 해줍니다. 앞전 18절까지가 재물을 끌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연상해 주었다면, 19절에서 24절은 성전 앞에 도착하여서 제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스라엘 시대에 재물이 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양의 문이라 합니다. 늘 굳게 닫혀 있는 문이지만 오직 예배가 시작될 때에는 그 재물이 될 것을 확인하고 그 문을 개방하죠. 19절은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벅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동시에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또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들은 미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감사를 알게 됩니다. 한량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서부터 그들은 그저 구하고 그저 맡기는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최근 신방을 하다가 신탁이라는 단어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중대한 일들을 서로가 만나 의논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어떤 믿을만한 회사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맡기는 것이죠. 근데 저는 거기에 붙은 안내장들을 읽어보면서 순간 든 처음 생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맡기지? 어떻게 보면 내 전부와도 같은 일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남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격상 턱하고 맡기고 계실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크다면, 내가 그것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누구나 고민할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면 어떤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것보다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큰 체격을 가진, 그리고 자신들보다 훨씬 전쟁을 잘해볼 것 같은 무서운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거기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저 땅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절대로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은 폐허와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정겨운 고향은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만 있고 그들은 폐허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엄두조차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첫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조들이 믿음으로 개척했던 가나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앞길을 맡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50일 만에 성벽을 세우고 다시 성전을 세우는 그런 큰 역사를 해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일했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있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란 우리가 맡기는 삶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인생을, 미래를, 내일을 주님께 과감히 맡길 수 있을 때에 진정한 감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거나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보여져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결과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일으키시며 큰 대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시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내일 또한 기도 제목 또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큰 감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향해 아무리 가망이 없다 해도 우리의 성전 가운데 교회에 비춰지는 현실이 아무리 암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예수님께서 머리돌이 되신 성전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른 일을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감사의 삶은 다른 일을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시작 2절과 3절 말씀에 연속적으로 등장한 이스라엘과 아론은 사실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이들의 대명사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번번이 세상 가운데 실패한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죠. 그 이름답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론은 그 민족에게 금송아지 섬기라고 만들어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격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은혜였습니다.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시편을 낭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도 사실 그들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저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이 감사한 것들, 감사의 제목들이 과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이 복을 받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는 나 혼자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믿음이 연약했었을 때, 내가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을 때 나를 이끌어준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권능을 자녀들인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보혈의 공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의 길로 초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생이란 혼자 사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일을 축복하고 초청하여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새벽마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는 오지 못한 이가 더욱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도받아야 할 이가 더 많습니다.
아직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들을 불러올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광림의 제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밧줄로 저 세상의 영혼들을 우리 제단불에 메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강구되고 강구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많은 이들이 이 제단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제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새벽에 이 기도 가운데 큰 울림이 있어 이 제단 가운데 다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의 기간 새벽의 시간을 지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큰 역사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이 제단 위에 머물게 하시고 성전 문턱을 밟는 자마다 나누어 가도록 충만케 하시며 보혜사의 위로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성전 가득 메어지는 우리의 감사의 울림이 이 어둑해진 땅을 다시 한번 깨우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소리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삶이 부담됩니다. 사순절의 기도 가운데 이 어려움들이 가볍게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에 주님의 영적 해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봄날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이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 대한 기도와 소원의 예물과 일천번제와 감사의 제목들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삶의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이름이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